자, 가볼게요. 이분 타바이번 랭킹 1등이거든요? 요즘 타바이번이 인기라며. 아니, 갑자기 보이더라고요. 저 무슨, 그 데이지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. 골렘 소환하는 거. 걔한테도 뭐 집공 터진다. 그래서 무슨 내셔의 이빨 아이번을 하면은 뭐 사기다 막 이러더라고요. 사실 만나보는 건 처음인데, 이 사람이 지금 2100판을 했어요.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히 해보죠. 저게 부시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번의 평타에 추가 피해가 들어가거든요?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거고. 미니언 먹는 것보다는 선푸시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하죠. 그냥 원거리 챔프 뭐 캐맨이랑 라인전 한다라는 마인드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이 아이번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 6렙 이후부터가 좀 이제 무한으로 그 소환해갖고 그 라인전이 되게 세고 좋은 거고, 그 전까지는 그냥 적당히 받아먹는 식으로만 한다 뭐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. 아 그냥 앞을 작사. 아 근데 또 제가 또 실드가 있어가지고 빨리 밀어버리자. 아이번이 팀 돌아와주러 갈 수도 있으니까. 갈게요. 아오! 와 나이스 텔프 판단! 텔프 판단 개지렸다. 와 이건 판단 진짜 좋았다. 이기면 890점 넘어서 챌린저까지 사실 몇 판 안 남았거든요. 900점대 오는 게 좀 오랜만이네요, 그죠? 지리고 본격적으로 아이번이 세진다는 그 타이밍이 이제 오죠? 이제 스턴을 맞추고 이제 저기 골렘을 보내가지고 골렘으로 이제 상대팀을 빨리 녹여버리는 거, 에어본 한다 뭐 이런 거,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미니언 없어지는 타이밍에 Q 던지는 거 좀 조심 좀 하면 될 것 같고. 이퀄 풀 없으니까 솔킬 따려고 하지는 말고 호응 정도만 합시다. 이거는 왜 시도했냐면 이제 각이 상대가 스킬도 막 미니언 미는데 쓰려고 했었고 비에고 위치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어 잠깐만 한턴 크게 이득 봤는데. 어 죽었니? 야 뭐야 이거 개좋아 보이는데? 아, 완전 방심했네. 이런 식으로 킬각이 나오는구나. 와, 개쎄다. 죽었어, 죽었어. 와, 뭐냐, 이 캐리? 와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그러니까 그냥 그 무조건 약간 쎄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겠다. 저거 소환된 상태일 때. 와, 존나 당황스러운 솔킬 당했네. 괜히 또 잘 풀렸던 비에고가 설거지하려 왔다가 2대1로 당했어. 쉽지 않습니다. 용이랑 바꾼다는 마인드로 해야겠는데 이거? 먹었고요. 야 뭐야 너 죽어? 죽은.. 야 뭐야 야 이번 개사기인데 그냥? 아니 바텀턴 미드턴 미드턴 해가지고 3턴 이득 봐서 4킬인데 그만한 영향력을 지금 보여줬는데 방금? 와..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? 뱀해야 되냐 이거 진짜로?
아 진짜 뱀해야 되나?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저거? 레저 나오기 전에 잡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? 돌리고 나서 하든가 해야죠 이거. 어우 부담스러워. 아 이거 뭐야 이게? 아 존나 쎄! 집에 가야겠다 이거. 이거 철거 빠르니까 그냥 타야겠지? 어 개 좋아 보이네 저거?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텀이랑 미드에서 이득 많이 보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안 죽어주면서 좀 유리할 때만 싸우면 됐는데. 바텀에 르블랑 텔로 이득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두 라인 클리어.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가 본체가 아니야. 저 골렘이 본체야 이거. 어? 골렘이 본체라고. 저 말이 안 되죠 이게 데미지가. 아, 타워는 또 왜 이렇게 빨리 깨는 거야 이 자식. 야 본체 죽었다. 야 이 골렘을 그냥 죽이는데 이퀄 써도 되겠는데 죽일 수만 있으면. 방금처럼 이제 타워 먹으려고 작정하고 저러고 이제 지랄 떨고 있으면은. 아니 야 아니 이상해 데미지가. 무직. 아 한 명 한다. 아 아 이게 그냥 골렘도 같이 빨리 때리네 이거. 골렘 소환한 애도 집공에 뭐 공속 빨라지는 게 다 되네. 강타 골렘에 써야 해. 이거 진짜 존나 쎄 골렘이. 나이스. 킹도 혹시 나 잡으러 또 일로 오나? 와 공 없잖아. 이놈 봐라. 그냥 장비 항우야. 골렘에 써야 해 강타를. 야 이거 탑 강타 들고 해야 되냐 이거? 아이번 상대할 때 이거? 진짜 진지하게 강타 들어야 되냐 이거? 짜라락. 안무지게 한 접시. 어.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다. 아 또 죽었네. 진짜 존나 센가 봐. 지금 약간 뱀해야 되나 고민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. 잡은 거 아니? 여기 잡아야 돼. 골렘 잡아야 돼. 지금 내가 이기잖아. 뭐 어쩔 거야. 야 골렘 잡으면 참 별거 없는데. 그래서 박아버리면 이기는데 우리가 이제. 아 너무 느낌 없네. 여기 챔피언이야 이거. 쭉쭉 가. 아까 한 명 죽였거든? 아니 한 명 그 데이지 한 마리 죽였거든? 데이지 죽이면 전력이 반이 된다고 제가. 아니 반도 넘게 깎이는 것 같아요 사실.
아, 죽니? 실드? 어우! 살았다! 살았어, 살았어. 닉네임, 거위랑 맞짱 떠서 짐. 막 개초딩이 엄청 약할 것 같은 닉네임까지. 아이번 초고수답다. 닉네임으로까지 페이크를 걸고 있네, 이거. 야, 이거 죽여, 이거 죽여야 돼. 그렇지! 죽였구나! 으아! 끝낼 각? 각 봐야지, 끝각 봐야지. 물어서서 끝내버려. 그렇지. 아 진짜. 야 딱 알았다. 아이번 존나 세다. 이제 아이번 무시하면 안 된다. 나 솔직히 아이번 나와서 좀 그냥 쉽게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사람들이 입소문 타는 게 장난 아니네. 그 사기라고 막 말 나오는 거엔 이유가 있네요. 지금 이제 890점이잖아. 이 큐에서 만난다는 거 자체가 나 칭찬해준 르블랑 주고 방금 그 아이번 몇 판 했냐면요. 와 미쳤다. 아니 아이번 버프 먹기 전에 있잖아요. 아이번 버프 먹기 전에 1700판에 650점 마감이야 이미. 버프 먹으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거지. 승률 더 오르고. 이런 미친 타바이먼 2100판 장인이라니. 아 근데 좋은 데이터였어 근데. 진짜. 좋았다. 이제 369등이네. 내가 봤을 때 1100점까지 한 200포인트만 딱 올리면은 안전하게 챌린저 마감 딱 할 것 같은데. 200포인트만 더 달려보자. 응? 지난번에 내가 몇 점 마감했지? 900점대 마감했구나. 다 왔네? 이번엔 좀 더 올라가보자.